죄송합니다 어머니. 저도 이식 부적합 판정 받았어요. 그게 뭐가 죄송할 일이야. 검사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. 어차피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 안 받으려고 했어. 아유,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? 내가 뭐 해줬다고? 아, 그래. 신경 써줘서 고마워. 아, 이렇게 와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 고마워. 아버님. 아빠.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. 진짜 단 한 사람이라도 맞았다면. 그러게. 진짜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. 그래도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. 어쩌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지도. 아니, 여길 웬일이야? 어머님. 어머니. 이식 내가 해줄게. 뭐야?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내가 살려주겠다고.